아, 이번 리플레이는 슈퍼컨커러 영국 10티어 중전차고요. 아이디는 AAF 언더바 그리프스 1이고요. 맵은 힌메스도르프 조우전. 슈퍼컨커러는 기본적으로 뭐 주포 성능은 진짜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포탑도 방어력이 뛰어나고 홀다운 능력에 부각 성능도 좋고 차체가 물장이긴 하나 공간 장갑 차체라서 은근히 탄을 씹어요. 도탄도 잘 내고 은근히 씹어. 진짜 적들이 침착하게 쏘지 않으면은 은근히 탄을 씹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힐메스도르프 맵에 지금 보시면은 이 돌무덤이 생겼어요. 옛날에 없었거든요, 이게. 이거 생기고 나서부터 이 자리에서 은근히 꿀을 빨수 있거든요? 초반에. 물론 자주포를 맞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은. 초반에만 꿀 빠는 게 좋아요. 주포 성능이 엄청 좋죠? 여기서 해치를 맞춰버리죠. 450은 좀 조심해줘. 고폭탄 쏘면 꽤 아프니까. 나이스 빛나고요. 욕심 400이네요. 해치를 맞추려고. 주포 성능 엄청 좋죠? 레이저. 슈퍼컨커러가 공방 타다 보면은 좀 고수들이 은근 많이 타거든요, 초보들보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고수들은 솔직히 탱크의 성능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성능보다는 주포 성능만 일단 받쳐주면은 레이팅 높은 유저들은 잘해요. 근데 초보들은 주포 성능뿐만이 아니라 차체 장갑도 되게 중요한 지표고요. 탱크 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홀다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홀다운이 강력한 탱크는 의미가 없어, 초보들한테는. 결국 장갑 능력이 엄청 중요해요, 초보들한테는. 근데 고수들한테는 이 슈퍼컨커러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공방에서 초보들은 슈퍼컨커러를 잘안 타고요, 고레이팅 유저들이 슈퍼컨커러를 많이 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파로님 어차피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올리니까요,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제 방송 그제제 다시 보기 있거든요. 다시 보기 방송 다시 보기 트위치에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제가 리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악평을 했기 때문에 충고도 별로 없었어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언덕을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는데 적 자주포가 한 대도 안 쐈고 자주포 각이 안 나오나?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자주포 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 성이 꽤 커요, 높이가. 보통 자주포 방어를 이거 K4 지형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슈퍼컨커러의 위치가 이성 때문에 가리네. 자주포 각이 안 나오네요. 완벽하게 이 개활지를 가면은 각이 나오겠네. 개활지 끝까지 가면 각이 나오는데 보통 자주포들 개활지 끝까지 안 가요. 스팟 때문에 뒤지니까 보통 K4에서 그 많이 하는데 K4에서는 각이 안 나오네. 좋네. 이 자리 헐다운 능력 좋은 탱크로 꿀을 충분히 빨수 있는 자리인데요, 저 자리가. 나이스 프로킷. 메인 라인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그 정도야?
되게 좋은 자리인데 저 자리. 아이 뭐야 또 지금. 한 방에 더 쓸 수 있죠. 제대로 고폭탄 씹어버렸고요. 상대방이 쏘기 직전에 차체 쓰는 스킬 잘해요 이분. 봤으면 된다고? 해치? 끝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예요. 방금 이분이 굳이 해치를 안 노렸어. 그냥 포방패에다가 탄이 싸가기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하우인데 이렇게 적이 뒤로 움직이는, 막 저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포탑의 조그마한 해치를 조준으로 맞춘다는 거는 편의 증진 모드를 쓰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근데 맞추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포방패 싸가기는 거야. 그러면은 포방패를 쏘고 포방패를 조준하고 내가 탄을 쐈지만은 그 사람의 동체 시력과 운동 신경이 막 0.0001초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쏜 거랑 내가 마우스를 누를 때까지 그 약간 0. 몇 초의 딜레이, 그리고 게임에 전달되는 인터넷상의 0. 몇 초의 딜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포방패를 쏜 게 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치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도 해치 맞았는데 도탄이 났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팁이에요. 약간 깨알 팁. 적 해치를 노리기보다는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포방패 싸가기는 게 오히려 해치를 맞추는 방법이다. 해치를 조준해서 맞추면 오히려 빗나간다. 먹고자 비해. 도탄잼? 아니 저 상황에서 도탄을 해버리냐 쟤는. 7천 딜 빨아버렸네요 언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 컨커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슈퍼 컨커러가 성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특히 DPM이 좋아요. 예전에 E로비 시절에는 완전 물장이었어요. 근데 장갑이 좋아지면서 DPM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개사기 전차가 됐어. E로비보다 훨씬 좋아요 얘가. 대신 이제 E로비보다 조금 이속이 낮아진 단점이 있죠. E로비가 이속이 조금 더 빨라. 전차 AS의 능력자 7086딜에 스팟딜은 1940딜.